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86번가 정광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 내년까지 3일,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내년 저희 증시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 그 전에 글로벌 증시부터, 미국 증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산타 랠리는 이제 없는 걸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증시가 계속해가지고서 좀 힘이 없는 그리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년도에 대해가지고서 경기 침체 전망이 굉장히 크게 드리워져 있고 그에 따라서 투자자의 심리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네. 이것이 단순한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으로 확인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전략가들이죠. 애널리스트들의 내년도 미국 증시에 대한 추정 자체가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분석이 조금 긍정 편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좀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자체가 일단은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 전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정론의 시각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 그 점을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으면 어떡하느냐,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깊게 오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 실적이 그에 따라서 부진하면 어떡하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정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미국의 내년 경기 침체 조금 뭐 얕거나 정도가 얕거나 없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계신데 판단의 근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경기 침체라는 것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경제 지표를 따지고 보면은 실업입니다. 네. 실업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가계에서 아무래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실적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테인데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미국이 굉장히 그 고용 시장이 독특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이제 극단적으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블루워커 쪽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는 일할 사람이 적어가지고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네. 반대로 화이트칼라 쪽에 있어가지고서는 전망이 나쁘다 보니까는 해고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 해고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이쪽에서 실업률이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우려들을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블루칼라 쪽에서는 계속해서 사람이 지원을 하기만 하면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계 쪽에서 충분히 좀 버텨낼 수 있는 침체로 가지 않고서도 이 경제를 버팀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의 경우에는 좀 우리가 침체를 가더라도 얕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운 좋다면 침체를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용이 중요한데 고용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계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고금리 때문에 지금 뭐 기업을 비롯해서 가계도 사실 문제입니다.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대출 이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지금 고통스러워들 하고 계신데 특히 기업 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경제 3주체라고 하게 되면은 정부하고 그다음에 가계, 기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 그 팬데믹 이후에 가장 극단적으로 부채를 많이 늘려온 주체는 정부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뭐 이 시기열을 길게 놓고 보시게 되면은 좀 일정한 수준으로 부채를 늘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냐 하면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활동 자체가 좀 경상적으로 일정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과거의 90년대 중반처럼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갑자기 부채를 많이 늘렸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업 부채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미국에서도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번은 그런 양상이 일단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늘렸냐라고 했었을 때 가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계의 경우에도 2007년, 8년, 9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가계가 가장 부채가 늘어나게 됐던 것이 그때 집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 이후에
집을 매수할 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대출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이제 그 신용 관련의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점수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우량하게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늘린 주체를 누구냐라고 봤었을 때는 정부인데, 사실은 정부는 좀 손쉽게 부채를 늘렸다 줄였다를 조절할 수 있는 주체이고, 또한 이 3주체 중에서는 가장 신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부라고 하면 얼마나 이 신용도가 높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조달금리 측면에서라든지 그다음에 크레딧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들 좀 단순히 부채가 늘어난 거에 비해 가지고서는 그 정도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 기업과 가계가 부채를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기업과 가계 부담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국내 증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 역시 뭐 미국 증시와 비슷합니다.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2023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우리 증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금융 환경 자체가 가장 그 안 좋았던 시기는 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그 다음일 텐데, 그 전에 한국 증시는 좀 선반영을 해가지고서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업태를 보시게 되면 소위 말해서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업종이 글로벌 선진국들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질 때에도 먼저 하락을 하게 되고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할 때에도 먼저 반응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이번에도 재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증시가 먼저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그 이 희망의 증거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요즘 나타나고 있는 리오프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기억을 해보시면 2022년도 3월 때부터 상해 대봉쇄가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그 이후 4월부터 대중 수출이 우리가 마이너스로 갑자기 돌아섰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보면 중국에서 다시금 리오프닝을 해가지고서 경기 부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부진한 대중 수출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것이 일단은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해소도 좀 나타나면서 아, 이게 펀더멘탈도 좀 개선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측면도 향후에는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일단 우리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그 이후로 중국 재개방을 들어주셨습니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수혜를 입을 것을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업종,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 바닥을 찍고 만약 상승을 한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좀 온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지금의 시장의 색깔 자체가 고금리에 취약한 업종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 경계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색깔 자체가 조금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좀 가치주 쪽이나 이런 쪽들을 선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받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평가받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는 좀 시장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뭐 PBR이 낮다든지 아니면은 PER이 예상 이익 대비해서 낮다든지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좀 경기 민감 쪽에서 아무래도 그중에서도 특히 좀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 민감 쪽에서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최악을 지나고서 좀 상황이 좋아질 때 우리는 그것이 이제는 그 증시 국면으로 봤었을 때에는 역실적 장세를 지나서 금융 장세에 돌입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가장 우등생은 가장 FM으로는 금융주도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금융 장세 돌입 가능성과 관련해서 금융주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내년에 상저하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상저하고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입니까? 예,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훨씬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